방구방입니다. 안녕하세요, 방구방입니다. 매주 수요일, 목요일 오후 6시에는 방구방이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많은 이들에게 방구방, 시간 바뀌었지만 여전히 재미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더라 라고 소문 내주시고요. 최근에 2020년도 3학기가 시작이 됐죠. 거기에 옥스윙4가 등장을 했습니다. 옥스윙4에는 진짜 골프를 치는 방법을 가르쳐드리고 있으니까 꼭 멤버십 가입해서 그게 어떤 내용인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이키 에어맥스 97G 착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골프클럽은 온오프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목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 지난 시간하고 좀 연관이 되어 있네. 공을 쉽게 낮게 치는 방법,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뭐 지난 시간에는 뭐 공에 하나도 안 뜨는 분들을 위해서 공을 쉽게 높게 띄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치기만 하면 막 붕 뜨죠. 여기서 막 그냥 붕 떠서 거리는 하나도 안 나가고 뜨기만 해서 그냥 쿵 떨어지는 이러한 7번 아이언으로, 제 기준에 저는 한 165에서 170을 쳐야 되는데 130밖에 안 날아가는 이러한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스윙을 바꿔드리자니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레슨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방구방이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지역에서 어떤 타입의 스윙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여러분의 스윙을 바꿔드린다는 것도, 그것도 어불성설이고, 그러면 여러분의 스윙을 가지고 치는 패턴을 바꿨을 때 공이 낮아질 수만 있다면 거리 손실이 적을 수가 있겠죠. 바로 타겟을 조정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우린 보통 평면 타겟을 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평면 타겟을 쓰매도 불구하고 뒤로 제끼고 있어요. 그러면 스윙 타겟을 100m가 만약에 타겟이다라고 하면 50m 타겟에다가 세게 갖다 쳐버리는 거예요. 가령, 자 보십시오. 이 클럽은 지금 제가 170m를 치는데 170m를 보는 게 아니라 한 100m 정도를 친다고 생각을 하고, 100m 쪽에, 그러니까 보통 타겟이, 여러분들이 이쪽이 지금 타겟이라면 여러분들이 이 반만 보는 거예요. 여기다가 갖다 꽂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최대한 낮게 치려고 노력을 할 거고, 이런 식으로 공을 박어 때리는 몸의 본능적인 동작이 나옵니다. 그러면 공 왼쪽으로 잡아당겨졌잖아요. 이거는 정상적인 분들이 왼쪽으로 잡아당기고, 맨날 퍼올려가지고 공이 오른쪽으로 날아간 분들은요, 왼쪽으로 잡아당기지 않고 쫙 뻗어가지고 정상 탄도로 공이 멋지게 날아가는 그러한 결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다시 보세요. 치기만 하면 얼리 캐스팅이라는 동작 때문에 일찍 치고 싶어서 이렇게 쳐가지고 붕 뜨는, 거리도 안 나가는 힘이라고는 그냥 무슨 뭐 물에 빠진 공 끌어 끄집어 내가지고 치는 것처럼 푸석푸석한 그런 샷 결과가 나오는 분들이 타겟을 보는 게 아니라 타겟보다 훨씬 더 앞쪽에 있는 그 타겟을 보고 그쪽으로 세게 치겠다고 생각을 하면, 이런 식으로 공을 눌러서 볼이 낮게 날아가는, 소위 말하는 어퍼 때릴 수 있는 그러한 본능적인 움직임이 나온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볼이 너무 엎어 때려가지고 낮은 분들 위로 치게 했더니 위로 진짜 제끼는 게 아니라 남들이 볼 땐 정상적으로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계속 그렇다고 타겟을 앞에 봤다고 해서 살살 치면 안 돼요. 세게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150m가 내 목표 거리면 한 70m 정도를 해놓고 그 앞쪽 보고 거기다가 세게 그냥 쥐어 박아야 되겠다. 그냥 그쪽으로 쥐어 박아야 되겠다. 그러면 저는 정상적으로 나름 치니까 공이 왼쪽으로 감기지만, 그런 분들은 똑바로 일반 탄도로 해가지고 몸이 이렇게 아주 뒤집어지는 습관이 남들이 보는 것처럼 정상적으로 가는, 하지만 정상적인 스윙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엎어지는 이런 모양이 보이겠지만 지금은 뒤로 제껴서 볼이 너무 떠뜨는 그런 분들을 위한 솔루션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타겟을 위아래를 좀 효율적으로 쓸 필요가 있어요. 가령 뭐 볼을 띄워야 되는 때도 있고 볼을 또 낮춰서 깔아서 쳐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타겟을 갖다가 높낮이를, 우린 지금까지 핀 어디 봐요? 내 핀 오른쪽 어디 보세요? 뭐 어디 보세요? IP 보세요? 했지만
위에 구름 보세요. 위에 바닥 보세요. 아니면 그런 상상을 해도 괜찮아요. 핀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단면으로 잘라서 그 밑에 지구의 바닥을 생각하면 뭐 멘틀도 있고 핵도 있고 뭐 지각 뭐 그런 거 있는데 옛날 지구학 시간에 배웠던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해서 바닥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쪽으로 파고 들어가게끔 치겠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와, 이 스윙이 금방 바뀝니다. 여러분의 스윙은 건들지도 않고 이 구질 자체가 완전히 쉽게 바뀌면서 여러분들이 쉽게 자신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타겟이 있으면 여기에서 맨날 여기에서 이렇게 올려 때리는 습관이 있는 분들은 남들이 볼 때는 너무 올려 때리는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은 그게 정상인 것 같아요. 근데 볼은 막 붕 떠서 똑 떨어져, 거리도 안 나가고. 그런 분들에게 여기에서 나는 타겟은 있지만 지구 바닥에다가 박아버려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박겠다고 생각하면 남들은 박는 것처럼, 정상적인 사람들은 박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은 진짜 정상적인 스윙을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믿고 공을 낮게 치는 훈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 펀치샷을 하기 위해서 뭐 액션을 취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도 그냥 정상적인 스윙을 하더라도 좀 낮게 치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액션을 타겟을 밑으로만 잡으면 훨씬 더 낮은 공을 쉽게 칠 수 있다. 그리고 스팅어샷도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다. 그런 결론을 가지고 방구방은 물러가겠습니다. 방구방이었습니다.